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204페이지부터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간까지는, 지난 시간까지는 도시군 관리계획, 행정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정리하셨고, 이제 204페이지에 지역, 지구, 구역을 함께 보십니다. 우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1번은 용도 지역, 2번은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되어 있고, 3번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과 4번은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 정비 계량 하기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과 기본 계획을 통칭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이고, 이로 결정된 것이라 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변합니다. 얘를 만드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하며, 특별히 3, 4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다 해서 이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를 통칭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5번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2024년 12월 31일 날 폐지될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시적 제도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규제를 최대한 풀어주는 그런 제도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가실 것이 바로 1번, 2번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봐 나가십니다. 우선 1번입니다. 용도 지역 및 용도 구역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 지역이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번의 문제는 행위 제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구역의 행위 제한, 행위 제한 추천 없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미정인 경우에는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의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틀립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의 행정 관할 구역에 속한 땅에 대해 용도 지역을 구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용도 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우선 우리는 항상 어디를 대상으로 용도 지역 지정할 것인지 대상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본서 한번 돌고 바로 기출 문제 푸는 자체가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항상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대상과 절차,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우리 행정 관할 구역의 모든 토지를 도시 지역이나 관농자로 각각 구분 지정하게 되면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법상 규제를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입니다. 반면 비도시 지역은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관농자는 개발 용도가 아닙니다. 비개발 용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농림 지역은 농업과 임업과 관련된 땅을 농림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도시 지역 외에 비도시 지역의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가 있습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절대농지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걔가 농업진흥지역인 농지입니다. 만약 농업진흥지역 아니라고 하면 그때는 상대농지란 말로 표현하게 되고 그 상대농지의 경우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사업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산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보전산지의 경우는 절대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땅을 말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보전산지의 경우는 묘자리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종로구에서 당선되신 분은 부모님을 농업진흥지역에 속한 농지에 묘를 마련했다더라고요. 그 자체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묘와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 준보전산지는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땅에는 묘를 쓰질 못하는 게 특징인데 이런 두 가지 땅을 농림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특별히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 지정 목적이 서로 구분된다? 혼란스럽다. 구분되십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얘는 농업과 임업을 위한 땅이고요. 얘는 자연경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땅이기 때문에 둘 다 비개발 용도라 하지만 지정 목적은 뚜렷합니다. 반면에 도시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이 도시지역 외곽에 면사무소 정도라면 많은 사람들은 거주하지 않지만 면사무소나 파출소, 우체국 등이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람 살고 있거든요. 도시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은 구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다면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다면 보전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농림지역은 관계수리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네모 반듯한 농경지를 말하는데 그 주변에 관계수리시설 별로 없는 천수답으로 형성되어 있는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라면 어디로 지정할 수 있다? 생산관리지역으로. 그리고 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산이라고 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민둥산이나 또는 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지 않는 그런 산지도 있을 겁니다. 걔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죠. 그럴 때는 무엇으로? 보전관리지역으로. 그래서 이 관리지역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땅이 있다고 하면 걔를 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 지정하게 됩니다. 반면 도시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데 그중에 잠을 자야 되는 곳이 있다면 주거지역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업지역으로, 생산 목적으로 공장 만들 땅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며 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도시지역 주변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소풍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주 6일 근무했을 때는 일요일 하루만 어디 휴식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이 시골 지역에도 한번 구경할 만한 곳이 있다고 하면 1박 2일 하면서 놀러 갔다 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대신 우리 주 6일제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하루 자고 오는 것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지역에 서울 같은 경우는 남산이나 그리고 앞으로 박원순 시장이 용산 미군 기지를 공원 만들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공원 공간이 있다면 걔를 녹지 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향후 우리가 좀 더 발달하게 되면 아마 주 4일 근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나가겠습니까? 국내 여행지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주 4일제는 절대 도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요즘 제주도도 잘 안 가더라고요. 가면 비슷해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들었는데 조금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현재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분명히 지정목적이 명확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상업지역인 동시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동시에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반권자와 결정권자가 있습니다. 이반권자가 담당하고 있는 관할은 딱 몇 개? 세 개. 우리 지형 도면 작성과 고시 있는데 작성은 이반권자가 고시는 결정권자가 담당하며 여기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만들거든요. 그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3년 이내 시행할 사업이라면 1단계, 3년 이후에 시행할 사업이라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게 되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이반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도로나 학교 만드는 자는 누구이다? 시장이 만듭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서울시장이 학교를 만들게 되면 그 학교는 교육청에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소유권 넘겨줍니다. 만약 세종시라고 하면 세종시에 있는 학교는 누가 만든다? 교육청장이 만든다? 세종시장이 만든다? 세종시장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그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자는 누구이다? 이반권자입니다. 그래서 이반권자는 딱 세 가지입니다.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자. 그 세 가지 경우에만 이반권자이고 나머지는 다 누구? 결정권자입니다. 저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반하고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 용도 지역에는 그냥 비워놓겠습니까? 건물 세우겠습니까? 토지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건물 세우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어떤 용도 지역에는 어떠한 종류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이를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트 그룹은 위락시설에 해당되는데 주거지역에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어디만? 상업지역에만. 그게 건축 제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 크기는 건축 면적과 연면적으로 크기를 표현하게 되는데 건축 면적 좌우하는 것을 건폐율, 연면 좌우하는 것을 용적률. 그러면 이런 행위 제한이 적극적으로 가해져야 되는데 이러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통상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예외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저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얘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일준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공업지역은 전일준,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1도 알바하면 근육 생긴다 해서 중1 6은 우리가 하여튼 1차를 한 5 평균 50점 넘게 되면 그때 아마 1, 2, 3, 3개월에 걸쳐 촬영해 놨던 공법 동영상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때 한번 보고 또 얘를 보시면 한번 해볼 만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상공녹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지역을 세분해 놨고 그 목적에 따라 결정권자가 용도 지역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개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상공록을 세분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중앙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일반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하는 것이 원칙인데 4종, 5종 일반 주거지역을 조례로 세분해놨다고 하면 그에 대한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현재 용도 지역 중에 관농자는 조례로 세분 못합니다. 오직 어디만? 주상공록 도시역만 조례로 세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고 세분된 주상공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장관 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는 것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육지에 속해 있는 하천이나 호수 등은 용도지역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 드렸는데 한강은 경기도와 서울 그리고 강원도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데 서울에 속해 있는 한강은 강인데 불구하고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경기도에 속해 있는 한강은 보전 녹지지역으로 보전 녹지지역 또는 보전 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팔당댐 이 부분 상수원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함부로 개발하지 말라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강인데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대전이나 또는 충남에 상수원 역할을 하고 있는 대청호 있거든요. 그 대청호는 개발용도이겠습니까? 비개발용도이겠습니까? 비개발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래서 우리 대청댐이나 어디 상수원 역할을 하는 곳에다가 나는 공장 하나 만들겠다 또는 상업용품 만들겠다 땅 구입하시면 100인 100 못 만듭니다. 왜? 상수원은 적극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개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지에 속해 있는 하천은 물은 용도지역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바다는 용도지역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바다를 간척하는 것을 공유 수면 매립이라 하고 이 공유수를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동일하면 그래서 바다를 매립하게 되면 항상 땅에 붙어 있거든요. 그 땅은 이미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걔가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우리 서산 간척사업을 정 회장님이 예전에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간척지라고 하면 열심히 벼농사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 농경작물 목적으로 간척사업 했다고 하면 걔는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 결정 없이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 인가일 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은 고시는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나는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률행위란 말과 준법률행위란 말 알고 있다? 그러면 인가, 지정은 행정청의 행정처분, 행정행위거든요. 그 행정행위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는 것을 공고 또는 고시라 표현합니다. 얘는 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다. 얘는 준법률행위입니다. 인허가 받는 것, 내가 살집 만들기 위해 건축허가 받는다고 하면 그 건축허가는 법률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걸 알려주는 것은 준법률 행위거든요.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르게 되면 매립구역의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준공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따로 고시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법이 국토계획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준공 인가에 관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 이 법에 따라서는 뭐까지만 지정까지만 동가 의제 원칙에 따라 준공 인가 받았다고 하면 뭐까지만 지정까지만 의제하고 따로 특광시군이 따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 목적이 서로 다르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절차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반도 하고 결정도 하고 고시도 이 법에 따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이반 결정 고시하게 되면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2년 지나야만 그 용도지역이 어디인지 확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만건 간척사업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새만 간척사업은 일부는 군산에 인접한 곳 일부는 김제에 인접한 곳에 새만 간척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김제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김제 평야도 있고 뭐 저수지는 기억 안 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하여튼 군산은 대표적인 개발 용지 도시 지역에 인접한 반면 이쪽은
농경지에 인접한 땅을 간접하게 되면 이때는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거나 지정 목적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 이 땅과 이웃한 용도 지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차 생략한다, 절차 생략 없다. 생략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는 2년에 걸쳐 간척지가 어떤 용도 지역인지 지정해야 되는데 그 2년 동안은 용도 지역이 결정된 상태이다, 미정인 상태이다.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열심히 해당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곳에 용도 지역이 미정이라 해서 공법상 규제가 가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큰 건물을 만들게 될 겁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다? 기환경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전기 수도 도로 없는 상태에서 63빌딩이라고 하는 다양한 빌딩이 또는 유리학들이 함부로 난립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용도 지역 지정되고 그곳에 기반설을 설치하게 되었을 때 이미 건물 세워진 상태라고 하면 철거하고 도로 확장하는 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이런 용도 지역이 미정인 곳은 규제를 약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강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강하게 해야만 함부로 개발하지 않고 그냥 용도 지역 결정될 때까지 정해 놓게 될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년 뒤에 용도 지역 결정되더라도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행위 제한보다 규제가 더 심할 일은 없다. 뭐 관리적이든 또는 도시지역에 상업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하면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도 지역이 미정일 때는 행위 제한이 가장 심한 어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는 함부로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못할 겁니다. 그리고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건물의 규모도 항상 작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미정인 상태라고 하면 규제가 가장 심한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개생복 세분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때는 어디에 규정을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보전 관리 지역에 행위 제한 적용하고 도시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아직 주상 공로로 세분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디에? 보전 녹지 지역. 보전 녹지 지역에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용도 지역 미정이었을 때 첫 번째 부탁드릴 것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목적 달성하기 위해 뭘 가한다? 행위 제한 가하며 그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특별히 용도 지역 미정이라 말 보게 되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행위 제한 적용하고 도시적으로 용도 지역이 미정이라고 하면 보전 녹지 지역, 관리 지역으로 용도 지역 미정이라고 하면 보전 관리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약간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엄청 잘하시는데. 근데 이런 문제가 바로 첫 대표 문제로 나왔으니까 저도 할 말 없지만 아주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도시지역의 세분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정되지 아니한 취지 이해시죠? 생산 녹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보전 녹지 지역이죠. 관리 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보전 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4번 시가조정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4번 5번은 그냥 건너 뜻입니다. 지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얘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학습 문제 함께 보십니다. 얘가 28회 때 시험에 나왔는데 우리 실력껏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다음 용도지역 중에 도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아닌 것. 1. 계획관리지역. 2. 자연녹지지역. 3. 근린상업지역. 4. 천연공업지역. 5. 생산녹지지역. 답은? 계획관리지역이죠. 현재 우리 이렇게 봐주십니다. 서울이나 또는 세종시라는 행정관할구역에 속한 땅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용도지역을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고 있거든요. 사람 많이 사는 곳은 도시역으로, 사람 살지 않는 곳은 관농자. 이 관농자는 도시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저 관농자에 해당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너무 지문 짧아가지고 놀랬나 봅니다.
원래 공법 지문이 한 두 줄은 두 줄은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섯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은 참 특별하게 봅니다. 대신 우리 시험은 항상 상, 중, 하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학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이런 문제도 공법에는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학급에 관한 문제가 보통 8문제 정도는 꼭 나오거든요. 그걸 맞추시고 중급에 해당되는 것 시험 나올 거 몇 개 잘 챙겨놓으시면 공법에서는 50 넘는 것은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학급 문제 있습니다. 그게 널려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또는 시험 연습 많이 하지 않고 당황하다 보면 얘가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감 안 오시거든요. 그 연습만 좀 해놓으시면 학급만 잘 챙기더라도 학교 갈 수 있는 점수는 충분히 나옵니다. 나는 항상 공부 많이 했다 생각해놓으시고 내가 떨어지면 대한민국에 이 시험에 붙을 사람 없다 그 생각하시는 것도 자신감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항상 시험은 다양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상, 중, 하 다 나온다는 생각해 주시면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2번입니다. 용도 지역 대행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장관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시도지사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 외 새로운 용도 지구 신설할 수 없다. 공법상 끝에 없다를 끝나면 열에 9번?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없다만 찾으십시오. 아무 생각 안 나면 그냥 없다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였나 봅니다. 있다입니다. 아,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기출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4번입니다. 집단 취락 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에 취락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그리고 5번 방제 지구의 지정 변경은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방제 지구의 재저감, 재적계 발생할 수 있는 대책 포함하여야 한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답을 3으로 나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끝에 없다를 오면 19번 틀린 것으로 세상 그렇게 사셔야 되지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사시면 힘드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3번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역 축소 추천 없습니다. 얘는 중요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 그리고 한 줄 밑에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맞다. 우리 항상 여사였습니다. 축소 단축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고 경미한 변경. 변경은 새로 뭘 만드는 것이거든요. 축소 단축을 이유로 뭔가 변경하게 되면 경미한 사항으로 특정 절차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약속 되신 거죠? 나는 다른 거 모릅니다. 경미한 변경은 단축 축소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개발 사업 완료 추정했습니다. 지구 지정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맞다. 틀리다. 알고 답하시는 겁니까? 정답 보고 답하신 겁니까? 알고 답하고 알고 있겠습니다. 2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 지정하는 것은 원칙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 올해 신설된 겁니다. 주상 공록에 대해서는 조례로 세분할 수 있고 세분된 주상 공록에 대해서는 누구만? 시도지사 대도시장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인 공용수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 목적이 동일하면 이반과 결정 한다 안 한다 생략하고 오직 뭐만? 준공 인가 받은 날 지정된 것을 보고 뭐만? 고시만 한다.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있거나 목적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냥 이반 결정 고시 쭉 가는 것이지 생략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 지구, 구역 등이 지정, 고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외 개발법과 정비법, 농지법 등등이 있습니다. 그 개발법은 국토계획법과 비교하게 되면 특별법이다, 일반법이다. 특별법입니다. 국토계획법은 전국의 토지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에 국한해서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에 국한해서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에 국한해서 건축법은 땅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건물에 대한 것만 농지법은 농지에 대해서만 따로 적용 범위를 따로 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러한 것은 전국의 토지를 다루고 있는 국토계획법과 비교하게 되면 한정된 영역이 법 적용 대상일 겁니다. 얘는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특별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다른 법률에서 지역지구구역을 지정고시했다면 얘는 특별법에 따라 지역지구구역이 지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법률에서 비도시지역의 전산택이 지정고시되고 고깃배가 들어오는 어항, 화물선이 들어오는 항만 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되면 해당 지역은 무엇으로 온다?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나는 전산택이라는 친구 잘 알고 있다 모른다. 세상 들어본 적 없다. 전원개발사업구역 발전소 만드는 곳을 말합니다. 산업단지. 그래서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1호 국가산업단지는 어디다? 구로공단. 대신 농공단지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파트 개발 사업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이 택지 개발 지구입니다. 얘가 비도시역에 지정 고시되면 그 순간 무엇으로?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비도시역은 원래 대규모 개발 사업 할 수 있는 곳이다? 못한다.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전기가 당장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도시역인 관농사를 전기 개발 사업하기 위한 발전소 만들고자 한다면 소력발전소는 건물 만드는 거 아니죠. 대신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는 뭔가 건물 만들어야 되거든요. 비도시역에는 그런 큰 발전소 건물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얘를 개발 가능한 도시로 용도지역 변경하는데 한 2년 정도 시간 걸리거든요. 이후에 용도지역 도시로 바뀐 상태에서 발전소 용지로 조성되게 되면 아마 발전소 만드는 시간은 한 몇 년 소요되게될 겁니다. 지금 당장 전기 공급이 시급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시간 걸려도 천천히 해도 된다. 신속하게 요즘 코로나 대응하는 거 보면 신속하게 하지 않습니까? 공의상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신속하게 뭔가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타법에서 전원 개발 구역을 지정 고시하면 그와 동시에 무엇으로? 도시적으로 무엇?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른 개별법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했습니까? 고시도. 그리고 우리 동네 지금 주택 심각하게 부족하고 있거든요.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관농사의 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 고시하면 바로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있는 대지조성하라고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전산택이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볼 때까지 좋은 친구로 누구? 전산택. 그래서 전원개발사업구역 국가 지방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 이 세 가지 농공단지는 포함된다. 별개이다. 별개이다. 택지개발지구 이러한 것이 지정 고시되면 그와 동시에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지합니다. 이거 한 장짜리 그거 있거든요. 우리가 안 보려고 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요약집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약집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장짜리에 처리하다 보니까 다 못 들어왔는데 얘를 한번 일단은 봐주십니다. 예, 그리고 다음번에는 한 장짜리가 아니라 좀 더 많더라도 넣을 거 다 넣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한 장에 고집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되거나 보전산지가 지정고시되게 되면 그와 동시에 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보고 관리지역의 보전산지가 지정되게 되면 그와 동시에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전산택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비도시역의 전산택이 지정되게 되면 그와 동시에 뭐가 된다? 도시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 2번 보시게 되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완료 추천 오셨죠? 지구 지정이 해제되게 되면 그 지구 지정 이전에 용도적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본다. 환원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를 잠깐 봐놓습니다. 이러한 전산택과 관련되어 잠깐 파악해 주실 것은 이 전산택이 지정되게 되면 뭔가 만들거든요. 발전소 만들고 공장 만들고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택지개발 지구 등은 영원히 개발 사업만 하겠습니까? 끝날 때가 있겠습니까? 끝날 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택지개발지구는 언젠가 해제되게 되는데 그 해제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사업을 주도했던 자가 부도 파산해서 사업 무산되어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끝나 더 이상 개발할 게 없어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하면 계속 도시로 남아있는다. 옛날 용도지로 돌아가야 된다. 옛날 용도지로 돌아가야 되고 사업이 잘 끝나서 더 이상 개발할 게 없어 해제되었다고 하면 전산택이 해제되었다면 종전으로 돌아간다. 그냥 도시로 남아있는다. 도시로 남아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끝에 해제라고 하는 원인이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되었다. 이 말 나오면 환원에 관한 문제 없습니다.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되었다.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환원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주시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2번 맞는 질문이다, 틀린 질문이다. 틀린 질문이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제 우리 본다는 의제라는 것 이해되시죠?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만 되었습니까? 고시까지 해줬습니까? 고시까지 해줬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도 농림지역에 결정 어디까지? 고시까지 의제하고 반면 바다인 공유소를 매립하게 된다고 하면 준공 인가만 해주거든요. 고시를 따로 안 하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는 특광시군이 따로 해야 됩니다. 대신 전산택이 지정 고시 되게 되면 전산택이 지정 고시 되면 이 법에 따라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거나 보전산지가 지정 고시되면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은 행정처분입니다. 고시는 준법률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잘 구분하고 있다. 잘 모른다. 그런데 시험은 얘가 나온다. 올해 신설된 얘가 나온다. 그리고 전산택을 항상 기억해 놓는다. 얘는 자주 나오는 시험 내용이기 때문에 전산택이 누구인지를 꼭 한번 봐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전일준으로 세분하고자 한다면 얘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입니다. 도시역으로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역인데 용도지역이 세분되지 않았다면 용적률 규정 적용할 때 보전 녹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도시역으로 용도적 미정인 상태라면 보전 녹지역에 행위제한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잠깐 치웠다 하십니다.